안녕하세요. 차마싸용입니다. 저는 지금 기아의 준중형 세단이죠. 신형 K3 페이스리프트 버전을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내에 딱 탑승을 하자마자 뭐야, 이거 약간 그 엔트리 세단에서 느껴지지 않았던 그 어떤 약간의 그런 고급스러운 약간의 그 물 건너온 것 같은 수입의 느낌이 살짝 느껴진다 싶었는데 그게 이 시트에서 많이 지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탄 차량 시트가 오렌지 브라운 시트 색상입니다. 그래서 기존 구형 K3에 없었던 새롭게 추가된 내장 컬러예요. 새로운 감성이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고요. 오렌지색과 브라운색이 그 묘하게 합쳐져서 은근히 때도 잘 안 탈 것 같고 볼 때는 또 산뜻하고 상당히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트 색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 첫 인상이 아주 아주 상큼합니다. 요거 진짜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어쨌든 첫 느낌이 굉장히 호감이었고 좋은 첫 인상을 가지고 차량에 탑승을 했는데요. 확실히 준중형 세단은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일전에 K8을 시승을 했었잖아요. K8을 타다가 K3를 딱 타니까 전체적인 대시보드나 센터펫이야, 그리고 운전석에서부터 딱 바라보는 차의 그 여유 공간이 아담하다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이번 K3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크지 않은 변화치고는 세련되고 나름 센스있게 잘 다듬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내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는데 외관 같은 경우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그 아주 작은 디테일 포인트들 때문에 전체적인 차의 느낌이 또 많이 달라 보이는 듯한 인상이 있죠. 주행을 해볼 때는 이제 어떤 느낌인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사실 아반떼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 엔트리 세단이라고 하는 아반떼와 이 K3는 언제나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경쟁 모델인데요. 일단 같은 엔진을 사용합니다. 스마트 스트림 그 1.6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최대 출력이 123마력, 최대 토크가 15.7kgm로 이건 역시도 동일하죠. 수치까지도 동일하다 보니까 과연 뭐 차이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제가 주행을 해보면서 느낀 바로는 약간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설령 엔진이 같고 출력이나 토크나 이런 뽑아내는 성능 수치가 동일하더라도 차량의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는 브랜드사마다 개별적으로 또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주행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일단 K3의 초반에 이렇게 뻗어나가는 느낌은 아반떼에 비해서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반떼는 초반에 가속할 때 약간 더 가라앉아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반면 신형 K3 같은 경우는 노면과의 거리가 조금 더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 근데 아무래도 플랫폼의 차이도 있다고 느껴지는 게요. 아반떼에는 신형 플랫폼이 적용이 되고 신형 K3는 신형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플랫폼은 구형이랑 동일해요. 3세대 신형 플랫폼으로 가게 되면 경량화를 이루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저상화 설계를 하면서 무게중심이 조금 더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설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반떼에는 조금 더 가라앉아서 나가는 듯한 느낌이 상대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좀 놀랐던 거는 이렇게 쭉 나가면서 가속을 할 때 생각보다 잘 나가는 거예요. 기대치가 너무 낮아서 그런 건지 소형 SUV를 탔을 때보다는 훨씬 더 뻗어져 나가는 가속감이 훌륭하고 더 가속이 잘 붙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뭐가 있냐면 엔진의 회전수가 올라갈 때마다 소리가 좀 이렇게 올라오는데 당연하긴 하잖아요. 근데 저회전 영역에서도 소리가 갑자기 올라올 때가 있어요. 지금도 보면 지금 사실 뭐 2000rpm도 거의 넘지 않았는데 소리가 붕 하고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밤에 달릴 때는 사실은 그 소리에 신경 별로 안 썼는데 제가 이렇게 아침에 나오면서 이 차를 좀 시내에서 타보니까 저회전 영역 구간에서도 소리가 좀 붕붕 하고 들리는 점들은 약간 그 거슬리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시트 포지션에 딱 맞게 앉았을 때 엉덩이, 꼬리뼈랑 허리 쪽에서부터 느껴지는 잔 진동감들이 있어요. 그게 승차감이랑도 좀 연결이 돼서요. 주행을 할 때 아래쪽에 노면에 요철이 있거나 하는 상황에서 부드럽게 차가 걸러주는 느낌보다는 통통 튀는 부분들을 받는 것 같아요. 거슬리게 막 이거 너무 심한데 그럴 정도는 아니다라는 게 포인트긴 해요. 그러니까 이 차량의 가격과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넘어갈 만한 수준.
이 차량의 이제 조향 능력을 좀 살펴볼 때는 스티어링이 아주 무거운 느낌은 아닌데 그렇다고 아주 가볍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정도의 경도라고 딱 느껴져요. 아반떼보다는 살짝 더 쫀쫀하고 무거운 느낌이 살짝 더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조향을 할 때 나름 즉각적으로 잘 반응을 해서 뭐 핸들링을 하거나 할 때도 큰 뭐 문제를 느끼거나 하는 건 없었는데 가속 상황에서 제가 핸들을 확 꺾는 상황이 있어서 그때 보니까 제가 생각한 속도만큼 바로 조향을 해주는 게 아니라 살짝 무디더라고요. 즉각적으로 조향을 하는 느낌이 상대적으로 약했었어요. 브레이킹을 할 때는요, 마지막에 브레이킹을 하고 쭉 살짝 이렇게 뒤로 오죠. 이게 제동을 처리하는 그 끝 마감 처리가 부드러움이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준중형 세단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반떼도 동의를 했었고 고급스러운 느낌보다는 그냥 실용적으로 타는 느낌이 더 많이 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역시 속도가 빨리 붙진 않네요. 근데 의외로 고속에서의 속도를 유지해주는 능력이 생각보다는 저는 우수하다는 판단이 많이 드네요. 준중형 세단에 걸맞는 기대감 수준에서 볼 때는 그 기대감에 배반하진 않을 거예요. 이 차량 생각보다 잘 나가고 여전히 K3는 입문용 세단으로 너무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차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여성분들이건 남성분들이건 추천하는 차량입니다. 이제 엔트리 트림 모델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전사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기술이 발전하면서 차량이 운전자를 훨씬 더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쪽으로 바뀌었는데 그걸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차가 앞에 정차해 있을 때 전방 차량이 출발하면 출발한 알림을 해주는 그런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서 여기서 한번 볼게요. 섰잖아요. 이렇게 전방 차량이 출발하였습니다 라고 딱 알려주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요, 아반떼랑 비교해서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디자인은 개취죠. 개인적으로는 신형 아반떼가 풀체인지 모델이었기 때문에 디자인의 변화도 훨씬 컸고 그만큼 임팩트도 컸어서 저는 CN7의 디자인에 조금 더 호감을 느끼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옵션은 K3가 우세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반떼랑 이렇게 늘 눈치 보기 작전하면서 얘가 지금 뒤에 나왔기 때문에 신형 아반떼가 가지고 있었던 거의 모든 것들 다 넣어왔거든요. 그래서 옵션 측면에서는 더 디테일하게 다듬어진 부분이 K3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차량의 경제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주 미약하나마 아반떼가 약간 우세하긴 하다. 그러니까 16인치 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반떼랑 K3랑 공차 중량이 똑같거든요. 근데 연비가 아반떼가 조금 더 우세해요. 제 생각에는 차체 디자인 자체가 아반떼가 조금 더 날렵하거든요. 그래서 공력 성능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게 아닌가 해서 약간의 연비 차이는 디자인과 플랫폼의 차이에서 비롯되지 않나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주행감에 있어서는 저는 또 그 K3가 갖는 쫀쫀함, 약간 더 무거운 듯한 핸들링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더 마음에 들기 때문에 뭐야 선택 못하겠잖아.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개인적으로 느낀 바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은 혹시 K3와 아반떼 대결에서 어떤 차량의 편을 들고 싶으신지 이게 누구나 지금 의견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신형 K3 한번 시승해봤고요. 저는 또 다음 또 따끈따끈한 신차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